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깎는 마늘을 이용한 마늘 지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마늘 지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오늘은 제가 조금 단시간에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마늘을요, 깎는데 저는 조금 알이 좀 작은 걸 했거든요. 작은 게 아무래도 좀 빨리 삭을 것 같아서 작은 걸 했고요. 그리고 이걸 종이컵으로 7컵 반을 깠습니다. 1리터 병에 들어갈 사이즈만큼 제가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우선 이걸 병에 담고요. 식초물에 좀 담가 놨다가 매운맛을 좀 우선 빼고 나서 소금 간해서 넣을 거거든요. 병에다가요 넣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원액을 붓습니다. 원액을 부어야지 이 여름에 상하지도 않고 빨리 매운맛이 빠지거든요. 이게 한 3일 정도 담가 놨다가 할 건데요. 양조 식초 400ml 정도 붓고요. 소금을 덮어서 3일간 놔둘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상하지 않고 매운맛을 빼거든요. 간혹 식초물을 오래 담궈 놓으면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요.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마늘을 식초 원액에다가 제가 담궈서 지금 3일을 실온에다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좀 끼었지만 이제 식초물을 따라내겠습니다. 이게 마늘이 굵으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저는 마늘 좀 작은 걸 샀거든요. 그래서 좀 국물을 좀 따라낼게요. 식초를 완전히 빼낸 다음에요. 이미 마늘 속에 식초가 이제 스며들어 있으니까 식초는 더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병에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반찬에 쓰시면 돼요. 이게 갈릭 식초가 되겠죠. 마늘지는 조금 새콤달콤한 맛을 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좀다 삭진 안 했고 매운맛이 아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온에다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면 설탕과 소금과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은 약간의 색깔을 좀 주거든요. 이거는 매실 액기스예요. 매실 액기스를 한컵 하고요. 자, 종이컵에 또반 컵을 더 넣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는데요. 보통 저는 여기다 간장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매실 액기스랑 소금을 넣어놓으면 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소금을 자, 하나, 둘 넣고요. 나머지는 물을 채워줄 거거든요. 자, 종이컵에 하나, 소주잔 하나만 더 넣으면 다찰것 같네요. 자, 소주잔 하나. 자, 비닐을 하나 씌워가지고. 여기는 이 병은 여기 손잡이에 좀 구멍이 있어갖고 물이 새거든요. 거꾸로 하면 흔들어주면은 소금이 녹겠죠. 그리고 골고루 액기스가 또 섞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실온에다가 며칠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잡숴보시고 간이 배었다 싶으시면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식초가 들어간 거는 잘 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닐은 또 나중에 또 빼시면 돼요. 빼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가 또 보너스로 마늘지를 맛있게 무쳐 먹는 거 하나 또 해드리려고요. 마늘종이거든요. 마늘종 지금 10가닥이고요. 마늘지를 이제 건졌어요. 건졌는데 종이컵 두 컵으로 지금 물을 뺐거든요. 맛있게 무치는 것도 가르쳐드려야죠, 제가. 마늘종을 너무 크진 않고 한 2cm 정도로 자를게요. 너무 크면 마늘보다 너무 튀니까 2cm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제가 지금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넣을게요. 불 끄겠습니다. 살짝만 데치면 돼요. 색깔만 내줄게요. 초록색으로 색깔만 나게 데쳤습니다.
데치면 이제 찬물에 좀 식혀서요. 자, 마늘이랑 같이 놔두겠습니다. 이제 양념 시작할게요.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 2스푼. 이거는 거의 마늘, 진간장 2스푼 하고요. 자, 고춧가루를 2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올리고당 들어가면 됩니다. 올리고당 2스푼. 여기는 마늘 들어갈 필요 없죠. 마늘이니까. 자, 다른 양념 필요 없겠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넣어서 무칠게요. 혹시 반찬 가게에서 이런 거 파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전 옛날에 이걸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통깨. 자, 편편하게 한 스푼이고요. 자, 이렇게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마늘지 같은 거 있으시면 자,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이거는 특히 백숙 같은 거 드실 때 진짜 잘 어울리죠.